뇨끼를 만들어 볼 거야. 뇨끼를 만들 건데. 뇨끼? 뇨끼를 만든다고? 뇨끼? 곶감으로? 곶감으로? 뇨끼를? 뇨끼가 뭐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수제비와 파스타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감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스로 이렇게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먼저는 곶감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말랑말랑해. 약간 반건조된 상태가 난 좋더라고. 꼭다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감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주고. 아 손진다. 야 이거 또 손이 많이 가네. 아니 손이 진짜 많이 안 가요. 왜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냥 잘라서 안에 것만 지금 불비만 시켜줬어요. 거기다 넣을 거니까 조금 더 다져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포크로 으깨줍니다. 밑간을 살짝.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줄 건데 65g. 여기에 노른자만 넣을 거예요. 노른자. 크림치즈를 18g. 오늘의 주인공 곶감을 넣어야겠지? 아, 색감도 예쁘고 아, 색깔은 네. 너무 예쁘다. 네. 눈감 푼 것 같아. 야,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맞아.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들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뭉쳐주기만 하면 이거는 끝 끝나. 끝. 이건 뭐 반죽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씩 좀 대충 넣어주고. 이거 상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신기하다. 자, 뇨끼 모양 예쁘게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줄줄도 말아서 포크 뒷면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 살살살살 띄어서 우와 다시 이렇게 꾹 눌러서 살짝만 이렇게 아, 저 포크에다가 말아주면 어, 이뻐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아. 끝. 자, 이제는 물을 삶아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소금을 살짝만, 올리브유를 살짝. 끓는 물에 올리브요? 오. 자, 하나씩 퐁당퐁당.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칼집을 낸 것처럼 넣어주는 이유가 양념이 더 잘 될 수 있고 잘 삶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쉬운 게 뭐냐면 한 2분 안에 다 삶아져요. 뜬 아이. 아, 이거 뭐 식감도 좋겠다. 식감 좋겠다. 또 구워줘. 네. 또 구워지는 거야? 네. 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살짝 구워놓은 후두. 아, 후두까지.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부어줍니다. 와우! 와! 지금 폭포수 치름 보여주는지요? 누가? 그라나프라다누. 그래서 아까 곶감 겉에 거를 넣어주면요. 이거는 그냥 생곶감. 네, 아까 겉에 잘라준 거야.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네. 네. 그럼 이제 녹아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 시엔 페퍼. 그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느끼하지 않게. 꺼주면 끝. 아, 됐다. 어 근데 너무 소프트하고 되게 사랑스럽다 요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네. 아 맛있겠다. 또 뭐 나오나요? 어 다음 거. 또 있어요? 어 또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너무 쉽고요. 너무 맛있어요.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잼을 만들어줄 건데. 일단 비정제 사탕수수랑 흑설탕이랑 5대5로 해가지고 갑자기 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잼 만들고 싶다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두고 그래가지고. 이 녹여준 데다가 퓨레를 넣으면 자, 이 남은 오. 퓨레 그리고 이 남은 큰 덩어리들을 넣어주고 곶감잼? 응. 곶감잼은 처음이다. 처음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불로.
천천히. 이제 녹기 시작하면 거의 끝난 거. 이건 10분이면 완성돼. 국감잼은 이 안에 당분이 많아서 그런지 간단히 끓여도 잼이 완성된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해먹어보고 싶은.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겠다. 잼하기 굉장히 너무 좋아. 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른 맛이 나게 하는 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더 쉬운 것 같아. 뭐요? 자, 이제 생크림. 야, 특이하다. 어머나. 와. 자, 이거 그냥 떠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혹시 카야잼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카야잼 비슷한 맛이 나요. 아, 진짜로?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 이틀 오 구워 붕어빵 나왔어. 아 이 집은 뭐 틀이 다 다행이야. 기구가 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붕어빵 같은 거를 만들 거고 거기에 이 잼을 찍어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뭔지 알아? 케밥 만들 때 밀가루 막 또띠아잖아. 그거 또띠아. 또띠아. 그러니까 이게 페스트리처럼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생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저거에 이제 빵을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나온 시중에서 팔아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다 개인적으로 크림치즈를 넣어줄 거야. 시나몬 가루를 조금 곶감 이렇게. 붕어 눌러줄게요. 오호. 오. 너무 너무 잘 구워졌어. 노릇노릇한 붕어 색깔이 됐어. 아 맛있겠다. 저건 상품이에요. 저 붕어빵을.